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네, 말씀 사경회가 지나고 나서인지 또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아직 열심히 오고 계시는 중인데요. 네, 우리 한 명 한 명 또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아직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주일이 지나고 났을 때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다시 식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할 때는 그런 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그런 마음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마음을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높은 목소리로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가 기뻐하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우리 같이 일어나서 노래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이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이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노래해볼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위하여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나의 삶을 숨쉬게 하주 생명의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주님의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내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금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생명 주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사회를 고치실 분은, 이 나라를 고치실 분은 오직 당신뿐이 없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소서.
잠잠하게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능치 못함 없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더 간구로 나아갑시다. 모든 것을 행하실 주님, 모든 것을 치유하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스리신 하나님, 또한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 저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삶을 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휩쓸려 세상이 주는 가르침에 주님을 잊고 살아갔던 모습, 또한 교만과 오만함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려 했던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케 하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선한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늘어나며 질병과 범죄로 가득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자신같이 아끼고 공동체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하여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이 가득할 때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로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위급할 때 언제나 구원의 빛으로 다가오셨던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여도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고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까? 시작. 찬양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오늘부터 다시 찬송입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가 부사로 사용되었을 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던 것을 되풀이하거나 방법이나 방향을 새롭게 고치는 것, 또
또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다시라는 말이 명사로 사용되었을 때를 보면요,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 마늘 닷자에 한자로 때시자가 사용이 되죠. 결국 오늘부터 다시 찬송이라는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두 가지 목적을 지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의 찬송이 조금 새로워졌으면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송하는 시간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더 많아졌으면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정부 지침으로 인하여서 교회 내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이 완전히 다 금지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소리 내어 찬송을 하고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생각보다 빨리 그 금지 명령이 해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위기가 끝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와 비근한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게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마음의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부담들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발걸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떠안은 채, 마음이 위축된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지음받은 존재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죠. 자, 하지만 지난 몇 개월들을 돌아보면 왠지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제가 저를 볼 때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위기 때문에 내 신앙이 조금 침체된 것이 사실이라고, 교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었으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없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았느냐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위안할 수 있고 내 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그 이유 때문일까?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현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린 비단 코로나19 때문이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 지난 SBS 스페셜을 보니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의 다큐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던 아이들이 수개월 동안 가정에서 영상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죠. 이 프로그램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니까 어떤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몽사몽으로 컴퓨터를 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수업을 듣죠. 자,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출근을 하시면 어디에 접속할까요? 영상을 내리고 유튜브에 접속을 합니다. 유튜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거기에 접속을 한 채 영상을 보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유튜브 속에 빠져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는 거죠. 반면에 어떤 아이는 갑작스럽게 많아진 시간 속에서 굉장히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래도 정해진 일과 속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모범생에 속했었죠. 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일과 속에서는 오히려 한없이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관찰했던 공부 전문가는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능력이 부족하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없다라고 진단을 하죠. 그래서 전문가가 아이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었고 4주 동안 변해된 아이들과 부모님의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인에게도 주도적인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겠구나라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 이 방송에 나온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기에 만일 우리 안에 지난 몇 개월의 시간들을 우리가 반추해보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해봤다면, 오히려 지난 몇 개월 동안 내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과 성장을 경험했고 지난 몇 개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또 다른 비전과 사명을 발견한 자라면, 여러분 단언컨대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주도적인 신앙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능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큐티할 수 있는 능력이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의 자리에 억지로 나아가서 등 떠밀려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서 주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도적인 신앙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지난 몇 개월 동안 내 삶에 먼저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심각하게 깨어져 있다면 마음에 도무지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없고요.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삶의 리듬도 흐트러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두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그렇게 된 거라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신앙이 그렇게 퇴보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내 안에 주도적인 신앙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 부족했다라는 게 드러났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이겠죠. 지난 수요일에 임원들과 우리 마을장들 몇몇 청년들이 모여서 줌을 가지고 우리 WPM 기도회 겸 이 큐티 나눔을 간단하게 가졌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사야 9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멀게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한 자매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잠깐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2020년이 벌써 반이 흘러갔고 여러분 7월도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죠.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수선한 우리의 예배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거리의 관계는 어느 정도 밀착되어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잠깐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간들도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시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시간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가졌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과 가져왔던 그 교제의 질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이 주도적인 신앙의 능력을 지니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게 주도적인 신앙의 능력을 지니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도적인 신앙의 능력을 지니십시오. 시작. 주도적인 신앙의 능력을 여러분 지니십시오. 지난 2주 동안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많은 자극과 우리가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겸손하게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큐티는 생존이라는 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간다라는 거.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어간다라는 거.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는요 비교적 쉽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해지고 항상 삶이 건조해지고요 날카로운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그럴 만한 일도 아닌데 한없이 미워지는 그런 나쁜 마음들을 마음속에 가질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 그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하루 마무리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도적인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죽어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반드시 하루빨리 살리셔야만 합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말씀과 기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얹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도 이 찬양의 고백도 완전히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2장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간에 이사야 12장을 중심으로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의 고백도 이전과 분명히 달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에서 전반에 흐르는 두 가지의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심판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분열왕국 시대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각 나라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대 땅에 보내졌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 강대국들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방법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택한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원대한 뜻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토대로 오늘 본문 12장 전체를 보면 먼저 여기에 두드러지는 몇 개의 단어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두드러지는 몇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와 노래, 찬송이라는 단어가 12장 전체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먼저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1절을 보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님의 진노가 돌아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송함이 지극히 마땅한 것임을 2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전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고 분열왕국 시대가 도래했을 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안타깝지만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을 길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변의 어떠한 열강들도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앞서 나오는 이사야 7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해가 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졌던,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아수르나 바벨론도 패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야 11장 12절을 보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금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 예언은 주전 537년부터 3차에 걸쳐 이루어진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이사야 12장에서는 그 날에, 그 기쁨과 회복의 날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좁은 시각으로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복이라는 것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킬 수 있어요. 하지만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들여다보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회복이라는 건 궁극적으로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자, 성경을 보면 보통 다윗을 이새의 줄기라고 자주 표현을 하곤 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이사야 11장 전반부에서 매우 아름답게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수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죠.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표현되는 포로기한의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범죄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지언정 결국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마침내 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국 오늘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울려 퍼져야 될 그 노래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돌아서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 죄 가운데 넘어지죠.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제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붙드시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울려퍼져야 될 그 찬송의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노래들이 정말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자, 특별히 오늘 자, 분열한 국 시대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사 시대를 잘 아시죠? 사사기라는 책도 아실 거고, 사사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 등장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타락한 레위인들 때문이었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와 했던, 그렇게 구별받았던 레위인들이었는데, 이들이 돈과 명예를 쫓아가고요, 성적으로 또한 타락한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의 후반부에 타락한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의 후반부에 그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이 사사시대의 후기에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타락한 레위인들의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께 택한 받은 레위인들이 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사사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레위인들의 타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결국 전무후무한 영적인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는 어둡고 타락한 시대였지만 반면에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속성을 잘 알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비록 범죄하고 패역하였지만 위기의 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사들을 보내시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셨기 때문이죠. 자, 사사기 5장에 나오는 여사사 드보라도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이렇게 좀 볼 거거든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소랑 야빈이라는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소랑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자, 사사기 4장 3절을 보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대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기서 철병거 900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하솔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감히 상대가 할 수 없는 엄청난 대적인 거죠. 자, 하지만 사사기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여러분 기손강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대적을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드보라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드보라는 그의 군대장관 바락에게 그러니 나가서 담대히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4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졸릴 수 있으니까 우리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요 도무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승산이 있습니다. 이긴 싸움이죠. 어떻게 드보라와 바락은 하솔왕 야빈과 시스라를 상대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자, 이어지는 드보라의 노래 속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5장 21절을 보면 기손강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말씀했죠. 아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를 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지금 시스라와 철병거 900승은요 기손강이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강이 무리를 표를 시켰다는 것은요 강이 범람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럼 왜 갑자기 기손강이 범람하는 일이 발생했을까? 당시 기손강은요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물이 완전히 메말라서 물이 흐르는 흔적만 보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의 철병거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집결했을 그때는요 우기가 아니라 건기였다는 거죠. 땅이 메말라 있었으니까 괜찮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거기에 집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기손강이 범람했다는 것은 결국 당시에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것인데, 비가 올 때도 아닌데 올 그런 시기도 아닌데 강이 범람한 만큼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로밖에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 아닌 폭우를 내리게 하셔서 기손강이 결국 범람을 했고요. 그 지역은 순식간에 늪지로 변해버린 겁니다. 결국 시스라가 자랑했던 최첨단 무기 철병거 900승은 늪지 앞에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도우셨고 드보라와 바락은 전쟁에서 매우 쉽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는 도망을 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인의 손에 비참하고도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사사기 4장 17절을 보면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자, 전쟁에서 피한 시스라가 평소 야빈과 친분이 두터웠던 헤벨이라는 자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숨게 되죠. 여기서 야엘이라는 여인은요 평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인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에서 잠을 자다가 결국 야엘에 의해서 머리가 깨져 죽는 비참하고도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주목해 볼 것은 사사기 4장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겐사람 헤벨이 머물렀던 곳이 어딘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났대요. 그리고 게데스에 가까운 이곳에 장막을 쳤다고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저 위쪽에 보이는 위쪽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곳이 바로 게데스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쟁의 배경이 되는 다볼산과 기손강도 저 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런데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났다고 했는데
그럼 원래 그의 족속이 머물렀던 지역이 어디인 거 아니?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고, 원래 겐 족속은요, 지도를 보면 아래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자, 저기가 유다 황무지입니다. 원래 겐 족속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저 아래쪽, 이스라엘의 거의 최남단에 속하는 곳이죠. 최남단에 거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최북단으로 거주지를 장막을 옮긴 거예요. 정리해보면 겐 족속에 속한 자 헤벨이 이스라엘 유다의 남방 유다 황무지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최북단으로 거주지 장막을 옮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정황적으로 고려해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시스라를 죽이기 위한 도구로 헤벨의 집을 사용하셨다는 것. 헤벨의 아내 평범한 야엘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시스라와 관련된 드보라와 관련된 이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약 340년 동안의 사사시다 내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순환이 계속해서 300년 동안 반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패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 도우시고 섭리하셨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택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유일한 목적과 이유였다는 겁니다. 사사기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드보라는 자신을 향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깰지어다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잠에서 깨다, 뜨겁게 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더욱더 깨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12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주 안에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드보라의 고백처럼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라는 이 말은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그 말이지 않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일처럼 되어버렸고 습관처럼 형식처럼 등 떠밀려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던져야 될 영적인 각성의 명령이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가 드보라의 고백처럼 더욱더 깨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노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이죠. 그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든 죄 문제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셨다라는 것.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아름다운 복음을 의미한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송축해야 될 것은 바로 원색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함께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복음이 아름다울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던 그 비참한 모습도 실로 가장 아름다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죠. 이 죄의 성향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어요. 앞으로도 내일도 우리 만만치 않은 죄를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본문 12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끄럽지 않을 수 있고, 사실 매주 여기에 서서 설교하는 거 굉장히 많은 부담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저는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책임이 있고 많은 부담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설 때도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을 텐데,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한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저는 오늘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한 명백한 죄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 안에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을 때마다, 눌림이 있을 때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회개의 길로 나아갈 때 거기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죄의 사함으로 인한 기쁨의 샘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갈라진 심령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러한 자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의 우물에서 치유와 회복의 샘물을, 위로와 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시고는 참여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의 샘물을 대어주시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함께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이자 그 사랑의 속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이 하나님의 상황은 영원히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도적인 신앙의 능력을 지니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꾸준히 말씀의 시간, 큐티를 특별히 여러분 생활화 하셔서 우리 2주 동안의 말씀 묵상 세미나의 타이틀대로 여러분 슬기롭게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꾸준하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이죠. 혹여나 현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미 많이 무너져 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전국을 핑계로 오히려 내 신앙이 더욱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채 세상 속에서 방탕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이 매료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 나눴었죠. 여러분, 여전히 말로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속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증오하는 마음을 여전히 품고 깨어지고 갈등이 있는 그 관계의 중심 속에 여러분들이 서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빛이 나고 더욱더 아름다운 것은 오늘도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지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당신 가까이 계속해서 두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죄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열심보다 바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찬송한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봤던 이사야 12장의 말씀이었고요. 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였던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찬송도 이전에 우리가 불러왔던 찬송보다는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소리내어 찬양하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죠. 그래서 가뜩이나 메말라 있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가 더 형식적인 것으로 굳어져 버리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그 마음의 부담이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찬송 가운데 부디 여러분들의 삶을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담으십시오. 시작. 찬송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담아내십시오. 자, 성경을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는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우리가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담아서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노래가 새 노래고 새 찬송인 것이죠. 그러기에 먼저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주도적인 신앙의 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죽어가던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또 죄인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의 노래에 담아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찬송이 바로 그러한 노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찬양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열심에 대한 영광을 찬송함이 멈춰지지 않는,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찬송가 491장의 찬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곡인데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게 노라는 그 믿음의 결단, 또 주님 나라 나아가는 그날까지 이 찬송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3절 고백하겠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우리의 찬송이 조금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달랐으면 좋겠고 또 이전과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형식이나 의무감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서 내 삶의 무게를 담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송축하고 노래하는 것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시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깨어져버린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죄인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나의 노래 속에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고 한 가지 더 소망할 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노래를 멈추지 아니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회개와 참회의 기도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어제와 다른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에 얽매여서 아버지의 습관에 얽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담아서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 옥성의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가 된 내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송축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한 내가 직접 경험한 주인을 향한 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의 노래 속에 담아 우리의 마음의 고백 속에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주도적인 신앙의 능력들이 주도적인 신앙의 이런 생활들이 습관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청년들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마주하게 되겠지만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아버지 응답의 은혜를 경험한 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아버지 발맞춰 동행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이 청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울 옥성의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와 전국 가운데 우린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쩌면 이 시간은 그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 관계 속에서 그 교제의 질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추해보았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 그 영적인 메커니즘이 흔들리고 있고 삐걱거리고 있고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참회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다시금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과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바른 예배자들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더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한 내가 직접 경험한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리고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는 죄인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나의 노래 속에 담아 주님 앞에 찬양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우리의 찬송의 고백은 그러한 찬송의 고백 그러한 생명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계속 그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울려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영원한 생명을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자꾸만 우리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 마음에서 기쁨과 그 즐거움을 생명을 행복감을 빼앗아 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러게 하나님 구원의 우물 가운데 나아가 치유와 회복의 샘물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 샘물을 우리의 목에 축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신실하심 앞에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과 평강과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나아갈 자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속에 한 주의 시간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바른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어제와 다른 찬송으로 이전과 달라진 찬송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 머리위에 이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